이거는 공장에서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출고됐을 때로 아예 똑같이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초기화를 한 후에도 과연 소리가 날지 궁금해지는데. 나요? 지금은 별다른 소리 안 나시는데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소리. 근데 지금 소리가 안 나는데요? 지금은 안 나요. 껐다가 바로 켜서는 바로는 안 나고요. 뭐 한두 시간 있다가 나 아니면 한나절 이상 걸려서 소리가 쿵쾅쿵쾅 다시 나기 시작해요. 원래 초기화되면은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거짓말처럼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오, 고참 이거 신기한데요. 도대체 왜 나는 건지, 어떤 것 때문인 거지, 왜 그런지 정말 궁금해요. 일단 문제의 소리부터 정확하게 분석해 보기로 했는데. 와, 진짜 정말 비슷하네. 6주된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와 휴대전화에서 나는 소리를 비교해 봤다. 소리를 정밀 측정을 해보면 그 간격이 심장 박동 소리라면은 특히 6주 정도의 태아라 그러면 이 간격이 옥닥복닥 그럴 때그 간격이 0.1초 정도여야 되는데 0.2초 정도로 되는 걸로 봐서 어른의 심장 박동 소리에 가깝다. 또 거기에다가 이게 심장 박동 소리라면은 뽁닥뽁닥 그래야 되는데 뽁다닥뽁다닥 그리는 아주 붙어 있는 1000분의 5초 간격에 두번 소리가 더 들린다는 것으로 봐서 이거는 기계음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계음이라면 이 휴대전화에 혹시 문제가 있다는 걸까? 근데 전화 다 됐잖아요. 잘 혹시 되고 통화 기계적인 잘 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휴대전화 수리 전문가를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한참 동안 꼼꼼하게 살펴보던 전문가.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약간 부식된 거 있거든요. 이쪽 이렇게 보시면 약간 하얀 거. 부품 한 부분이 부식됐다는 것. 잡음을 제거를 해줘야 될 부분이 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 상태에서도 오동작되면서 기계 자체에서 잡음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그냥 일반적인 잡음이 나기 마련인데 소리를 봤을 때는 좀 희귀하긴 하네요. 기계 자체가 내는 잡음이라 하긴 그 소리 자체가 신기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요즘은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뭐 휴대폰에서 어떤 소리가 난다고 해도 거기서 날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소리도 아니거든요. 좀 특수한 소리 아닙니까? 예. 일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끝내 밝혀지지 않는 휴대전화 심장 소리의 미스터리. 아, 너무 기다렸어요. 없으니까 너무 좀 허전하더라고요. 우선 소리부터 확인을 해보는데. 아직 소리 나네요? 네네. 아기가 못 들려준 소리 이렇게 핸드폰 통해서 들려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유야 어떻든 이 소리를 아기의 선물로 생각하고 소중히 간직하고 싶다는 순복 씨. 언제까지나 자신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품어주고 싶다고. 그냥 이대로 좋아요. 그냥 일단은 그냥 계속 사용하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 애기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소리가 나면 평생 아마 뜰것 같아요. 이게 방금 화면에 나온 그 휴대전화인데요. 야, 정말 소리가 제대로 콩닥콩닥콩닥 하네. 한번 들어보세요. 와. 어머, 나요? 진짜 나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한번 들려주세요. 네. 마이크에다가. 미세하게 들리는데 혹시나 이 휴대전화에 깔아놓은 그 응용 프로그램 있죠?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거.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닐까 싶어서 초기화를 시키고 이 프로그램을 다 지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리가 계속 난다라는 거죠. 이 소리가 더 커졌다, 작아졌다, 또 빨라지기도 해서요. 순복 씨는 혹시 이 휴대전화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잡음을 제거한다는 그 부품이 부식이 되면은요, 사실 그 대체로 이런